아, 상쾌해. 오, 재밌다. 큰 건물로 가야 돼.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. 연습하느라고? 너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. 너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. 아이고, 정말. 나는 매일매일이 소풍 같고, 오, 유재석 선배님 손이다. 오, 오 멋있다. 되게 아담하시네. 내 수영이 손은 없어? 언젠가 내 손도. 그래. 여기 이렇게 딱 얘기를. 우와, 이런 거 신기하다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아, 진짜 사람이다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여기 그 찍은 데잖아. DMC 페스티벌. 진짜 고생이었는데, 그때 나 진짜 그러니까. 너 뒤에 태우고 자전거 타느라. 나 진짜. 어, 우리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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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, 저기. 어, 어, 우리 안무 있어. 해봐. 오, 멋있다. 우리는 그치? 이게 다야. 뭔데? 막 이런 거. 이제 나 나와, 나와, 나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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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붕어 같아. 금붕어 같아. 저렇게 물에 있으니까 더 금붕어 같다. 어? 뭐야. 해외 팬분들이, 어, joy, joy is mine. 이렇게 해주는데. 누가 그래? 유튜브 보면 리액션 보면. 아, 진짜. 아, 우리 급식 먹을 때 생각난다. 나 중고등학교 때 식당에서 먹었단 말이야. 어, 나도 식당에서 먹었어. 그래? 너 얼마 안 지났잖아. 아, 너는. 원래 그럼 가수가 꿈이었어?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노래를 만나고 바뀌었어. 근데 내 주변 분들 모두 반대했어. 나는 가수가 될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. 다들 날 조용하게 봤기 때문에. 왜 내숭 부렸어? 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. 진짜 힘들었겠다. 아, 힘들었어. 오빠가 까불었어 봐. 나요 완전. 까불었어? 아 진짜 내 학창시절 또 얘기를 해주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또. 장난 아니었지 나. 네. 막, 어? 나 선도부장이었잖아 또. 야 우매네. 막 교복 줄여 입었을 것 같은데. 나 완전 풍바지였어. 아 진짜? 어. 머리도 완전 짧게 이렇게 막 커트. 머리는 길었지. 왜? 선도고장인데 머리 혼자 이만큼 길러가지고 나 진짜 급식 맛이다 옛날 생각.